넣어주신 다음에 냉장 보관하시면서 스킨 대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쌀뜨물은 감마 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 되게 많아요. 가바하고 감마 오리자놀이 항산화 물질인데요. 항산화란 얘기는 곧 노화 방지에 좋다는 얘기입니다. 스킨으로는 이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 쓰시되 꼭 냉장 보관해 주셔야 되고요. 일주일만. 그래서 조금씩 만들어서 바로 사용해 주시면 되죠. 올 겨울엔 쌀뜨물 스킨 어떠세요? 라이스 페이퍼 이걸 가지고 팩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물, 녹차, 그리고 레몬 세 가지가 필요해요. 자, 티백 있으시면 티백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녹차를 사용하는 거는 카테킨 성분 때문에 쓰는 건데 그게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여드름이 좀 많다던가 뾰루지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녹차가 훨씬 더 잘 듣거든요. 꿀은 한 티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꿀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글리세린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습제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에 미백 효과를 더 주시려면 레몬을 즙을 짜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 월남쌈 하듯이 이렇게 담궈 주시면 돼요. 한 장이 되게 얇아서요. 그냥 이렇게 한 장만 올리면 잘 말라요. 그래서 두 장을 딱 포개는 게 훨씬 촉촉하고 좋더라고요. 지금 보다시피 남는 찬밥 그리고 남는 식용유 이런 것들로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따라하기 부담스럽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 번째 살림의 여왕, 정리의 달인, 육경의 초보집을 찾은 제작진. 여기가 지금 거실. 네. 도서관에 온 듯한 책이 굉장히 많고요. 30평대 조금 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애들 둘에다가 아들 딸에다가 네. 부부하다 보니까 애들 짐도 많았지만 네. 제가 살림의 여왕이기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살림이 있었겠어요. 네. 많았는데 진짜 많이 줄이고 요즘에는 좀 비워지는 게 더 좋더라고요. 여백의미라고 해서 공간이 남는 게 좋아서 지금 그래서 이렇게 더 정리가 되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이렇게 책을 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소파에서 보게 되면 정면으로 보게 되면 여기 세 칸이 이렇게 세 칸이 제일 잘 보이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읽었으면 하는 책을 여기 세 칸에다가 거의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TV가 없다 보니까 책을 더 본 것 같아요. 심심하잖아요. 아이들은 반응이 어때요? 싫어하죠. 싫어하긴 하지만 이제 그러려니 해요. 습관이 돼서. 아하. TV 없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거실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건 이제 같이 지켜야 하는 룰처럼. 똑소리 나는 성격만큼이나 정돈된 주방에도 예사롭지 않은 비법이 느껴지는데요. 가절하게 정리가 돼 있는 모습들이 네. 예사롭지 않거든요. 수납에 네. 뭔가 비법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바로 이제 좀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가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꺼내가지고 씻고 다듬고 보통 썰고 뭐 무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볶거나 끓이거나 하는 걸 가열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삼각형으로 왔다 갔다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가스레인지 밑에서 프라이팬을 쓰는 게 제일 저는 편하더라고요. 프라이팬도 이왕이면 이렇게 바로 빼서 쓸 수 있게끔 층층이 쌓을 수 있게끔 놔뒀는데 왜냐면 프라이팬 같은 경우 보통 기름을 두르잖아요. 네. 네, 물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꺼내서 바로 올릴 수 있게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 놔뒀고요. 근데 좀 약간 좀 특이하죠. 이렇게 큰 접시들 같은 경우는 세워놓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쌓여있게 되면 밑에 거 예를 들어 다른 접시면 꺼내려면 다 들어야지만이 꺼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너무 힘도 들고 뭐 팔목도 아프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접시를 놓은 데는 같은 거를 이왕이면 최대 두 번만 이용을 하게끔 한 거예요. 식구들이요. 네. 수납이 굉장히 잘 돼 있긴 하지만 네. 기억을 다 하나요? 거의 다 기억하는 것 같아요. 어디가 뭐가 있는지 네, 국그릇이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 밥그릇 어디에 있는지 접시에는 어디에다 두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집안 전체에 녹아있는 정리의 노하우, 안방에는 어떤 비법이 있을까요? 안방에서 제가 옷 정리하는 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서랍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애기 아빠 양말류. 양말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속옷에 관계된 거는 다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공간을 조금 분리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정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공간을 뭐론가 이렇게 지지대가 없으면 다 섞이기 마련이거든요. 막 꺼내면 얘가 참.